오늘도 실패입니다, 국왕님. 에이,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냐? 그게 오늘도. 이렇게 못생긴 남자와 결혼할 바에는 그냥 평생 혼자 살겠어요. 당장 나가세요! 못생긴 남자와는 결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차라리 평생 혼자 살겠다고 하시더군요. 에휴, 이제는 옆나라, 앞나라, 뒷나라 하다 못해 저기 해외의 왕자들까지 다 보였건만, 이젠 왕자가 아니라도 괜찮으니 공주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그렇다면 평민이나 모험가도 괜찮으시단 말씀이십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공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야 괜찮겠지.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떠십니까? 그게 무슨 방법이지? 그거 참 좋은 방법이로구나. 좋아, 당장 마왕에게 편지를 보내거라. 마왕님! 마왕님! 무슨 일이지? 잉여마을에 국왕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고불. 드디어 이 몸의 무서움을 깨닫고 이 몸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기 위해 편지를 보낸 것이더냐? 그건 아닌 것 같사옵니다, 고불. 편지의 내용은 대충 1만 골드를 줄 테니 자신의 딸을 납치하여 잘생긴 남자에게 일부러 져주어 결혼을 시켜달라는 것 같사옵니다, 고불. 역시나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지 않사옵니까? 그냥 이 편지는 제가 찢어버리도록 하겠음. 아니, 고벨? 나쁘지 않군. 고벨? 마침 짐에게 도전하는 자가 없어 심심하던 차인데 강한 녀석들이 도전하러 올 수도 있을 것 같군. 허락하도록 하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공주님부터 납치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벨! 까불까불까불까불까불까불까불. 뻔한 레퍼토리 클리셰긴 하지만 이것 또한 짐의 유흥이니라. 자, 덤벼라 용자들이여. 다들 주모! 어젯밤 마왕이 우리 잉여나라의 장원영, 권은비, 윈터, 까리나, 아이유를 섞어놓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미인인 우리 공주님을 납치했다. 이에 국왕님이 공주님을 구해온 자는 무려 공주님과 결혼을 허락하신다 하셨다. 힘을 가진 용사들이여, 공주님을 구하고 부와 명예를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라. 와! 모태솔로 경력 35년, 이때를 위해 대마법사의 경지까지 도달한 나 진흙대 공주님을 구하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미모의 아내를 얻고 말겠다. 그냥 흥미있는 얘기지 않는가? 산속에서 수련한 지 연 40년, 여자 손은 잡아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기회가 오다니. 이때를 위해 수련을 한 것인가? 기다리라 마왕! 공주님이 납치당하다니 분명 두려움과 처절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실 거야. 나 댕댕이 힘은 약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정의로운 사나이. 공주님은 내가 구한다! 하! 여긴가? 마왕성인가? 응? 드디어 용사가 도착했군.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태솔로 35년차 대마법사 진흙대님이시다. 바다네 대마법 메테오! 해치웠나? 이게 끝인가? 아니, 이걸 막고 살아있다고? 대마법사라더니 별거 없군. 좋아, 마법에는 마법이지. 마법발동 소멸.
역시 인간이라 해봤자 인간인가? 마왕님 예뻐요.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지? 숨어있지 말고 나오시지. 오, 내 기척을 눈치챌 줄이야. 어? 이미 살기를 그렇게 내뿜고 있는데 뒤통수 갔다가 와서 모를 수가 있어야지. 받아라. 감성 김녀의 7년서 건곤 대나잇. 하아! 어쩌냐? 이젠 인간 중에 강한 녀석은 정경없는 건가? 공주님을 풀어줘라, 마왕! 오, 이 녀석 좀 생겼는데? 내가 뺏고 싶군. 추베르. 공주를 되찾고 싶다면 이 몸을 쓰려트려 보아라. 공주님은 지금 누구보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구하리? 간다! 이 몸을 쓰러뜨리다니 굉장한 실력이군. 응? 내가 마왕을 무찔렀어? 이렇게나 강한 녀석이 인간 중에 있다니 실로 놀랍도다. 공주는 저 문 뒤에 있으니 데리고 가도록. 내가 마왕을 무찌르다니! 공주님, 제가 갑니다! 이 문 뒤에 공주님이... 어? 공주님,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분명 방금 마왕을 쓰러뜨렸는데 진짜 마왕은 따로 있던 건가? 그래, 전에 마왕도 강했지만 내가 일격에 쓰러뜨렸다고! 덤벼라 마왕! 용사님, 저를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빨리 결혼하러 가요. 거짓말 마라, 이 마왕아!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인녀왕국의 장원영 권은비 카리다 윈터를 닮은 요르공주예요. 이럴 수가... 내가 속았어... 저를 구해주시다니 너무 고마워요. 지금 바로 사랑의 맹세로 키스를. 마왕이다! 용사님! 결혼하셔야죠! 빨리 새로운 마왕이 나타났다는 걸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해. 근데 너무 무서워. 입술 딱들. 그렇게 공주와 용사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해피 해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